며칠째 향 냄새를 맡아서인지 현성의 머릿속은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 찬 것만 같았다. 향내를 들이마신 콧구멍과 목구멍도 칼칼하게 말라붙어 숨쉴 때마다 조금씩 따끔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성은 이 신당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무당이 된 수연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현성은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신당을 찾아와 수연을 달달 복가대고 있었다. 수연아, 나 정말 귀신을 보고 싶다고. 제발 영안 좀 트이게 해주라, 응? 나 소원이야. 수연은 현성을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철 좀 들어, 이 한심아. 세상에 소원이 없어서 영안 갖는 게 소원이니? 그리고 그게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잖아. 너는 무당이니까 귀신 볼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어떻게 보게 됐어? 신내림인가 뭔가 그거 받으면 볼 수 있는 거야? 어? 수연아, 제발. 철없이 졸라대는 현성에게 수연이 진지하게 물었다. 현성아, 귀신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거 위험한 거야. 만약에 누가 너한테 영안을 갖게 해준다면 그건 널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대체 그 무서운 영안이 왜 갖고 싶어? 현성이 해맑게 대답했다. 돈 벌려고. 뭐? 나 귀신 잡는 고스트 헌터가 될 거야. 말 그대로 귀신을 사냥하는 거지. 수연이 허탈함에 실수하며 물었다. 귀신을 사냥해? 왜? 잡아먹게? 아님 집에서 키울래? 얘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지금 고스트 헌팅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데 마니아층이 있어서 수입도 꽤 짭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폐가나 흉가 같은 데 가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화도 하고. 너도 식스센스 영화 봤잖아. 그런 식으로 귀신들 사연을 듣고 한도 풀어주면서 말이지. 순간 철석하고 수연의 매서운 손이 현성의 등짝을 후려쳤다. 현성이 비명을 질렀다. 아! 아, 왜 때려! 수연이 무섭게 쏘아붙였다. 고스트 헌터인지 귀신 사냥꾼인지 다 좋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넌 안 돼. 너도 알잖아. 아, 몰라. 넌 도대체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야! 수연이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는 듯 사발에 든 파다를 집어 현성에게 뿌리며 내몰았다. 너 가! 그런 철없는 소리 할 거면 다신 오지 마! 빨리 가! 가라고! 현성이 파다를 피해 다니며 투덜거렸다. 알았다, 알았어. 간다, 가.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치사해서 안 온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유치한 인사만 남기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린 현성을 보며 수연의 얼굴에 근심이 서렸다. 아직 기억도 다 못하는 인간이 왜 갑자기 귀신을 보겠다고. 아, 왜 이렇게 찜찜하지? 수연에게 쫓겨난 현성이 씩씩거리며 자신의 경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경차가 밭은 기침을 내뱉듯 굴렁거렸지만 현성은 신경 쓰지 않았다. 희수연, 네가 안 도와준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대안이 있다 이거야. 어디 보자, 댓글이 좀 달렸나? 현성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안의식을 함께할 사람을 모은다는 현성의 글에 제법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었다. 진심으로 말리거나 철없다 욕하거나
어디 한번 해보고 알려달라며 비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조금 전 달린 마지막 댓글이 현성을 사로잡았다. 뭐라는 거야? 인터넷은 다 엉터리고 진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주소로 오면 영안을 튀게 해준다. 오, 양평이네. 그렇게 멀지도 않고 지금 출발하면 되긴 하는데. 현성은 잠깐 갈등했다. 무당인가?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에이, 이렇게 주소까지 공개했는데 사기를 치려면 개인 쪽지를 보냈겠지. 그래도 수연이한테 문자는 남기고 갈까? 길길이 뛰면서 못 가게 할게 뻔한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현성은 기대에 부풀어 기어를 넣고 악셀을 힘껏 밟았다. 낡은 경차가 힘겹게 털털거리며 골목을 나서기 시작했다. 만일 영안이 있는 누군가 그 현장을 보았다면 좁은 보니 뒤에 납작 엎드려 현성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는 검게 그을린 영가를 볼수 있었을 것이다. 새벽 2시를 넘어서는 시각, 양평 가는 도로는 한산했다. 간간이 대형 화물 트럭이 빠르게 지나갈 뿐 동행하는 차량은 극히 적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던 현성이 시야가 답답한 듯 눈을 깜빡였다. 눈에 뭐가 꼈나? 뭐가 이렇게 어른거리냐? 그때 흰자위 가득 빗발선 두 눈과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이 현성의 얼굴을 덮치듯 스쳐갔다. 허! 뭐야 이거! 현성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가벼운 경차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위태롭게 도로 위를 회전하며 스키드마크를 정신없이 그려댔다. 그래도 끝까지 핸들을 붙든 채 중심을 잡으려 애쓴 덕에 차는 뒤집히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설 수 있었다. 현성의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허, 죽을 뻔했네.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선망처럼 떠올랐다. 현성을 바라보는 절박한 눈빛, 할 말이 있는 듯 가까스로 움직이는 입술, 뒤이어 귀청을 찢을 듯한 폭발음과 함께 눈을 찔러오는 섬광.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현성의 청각을 뚫고 들어왔다. 수입 전기차 한 대가 경차 바로 뒤에 서서 상향등을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현성이 반쯤 정신이 나간 채 허둥지둥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했지만 차는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수입 전기차가 현성의 경차 옆으로 와 차창을 내렸다. 차에는 상당한 미모의 두 여성이 타고 있었다. 운전석의 상의가 입을 열었다. 차 안 움직여요? 그거 갓길로 옮겨놔야 할 텐데. 빨리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그제야 완전히 정신을 차린 현성이 제 머리를 쥐어박았다. 아! 보험 연장 안 했다. 현성이 울상을 짓자 상의 옆 조수석의 유나가 고개를 쭉 빼고 현성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현성은 상의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현성, 상의, 유나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경차를 갓길까지 밀어놓고 이제 막 다시 차에 올라 출발한 참이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아까부터 끊임없이 진동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현성은 발신인이 수연임을 확인하고는 받지 않았다. 치, 이제 와서 전화는 왜? 쫓아낼 땐 언제고? 운전 중인 상희가 상기된 목소리로 현성에게 말했다. 우리 진짜 웃기지 않아요? 사귈지도 모르는 댓글 하나 보고 이 밤에 양평까지. 혹시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같은 곳에 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다니. 조수석의 유나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가볍게 말했다. 댓글 없어졌는데? 진짜 전국에서 몰려올까 봐 겁났나 봐. 유나가 뒷좌석의 현성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현성 씨, 정말 고스트헌터 할 거예요? 그럼 우리랑 같이 할래요? 우리 셋 다 영안이면 진짜 대박 날 수도 있겠다. 그쵸? 현성은 아까의 무서웠던 환영을 완전히 잊은 듯 해벌쭉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같이 해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두 분 미모 덕에 구독자 터질 것 같은데요? 현성은 점점 더 기분이 들뜨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낯선 곳으로 영안 의식을 하러 가는 상황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댓글 조회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양평 가는 길이 이 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 정말 인연인가 봐요. 현성의 말에 두 여자가 서로 눈을 맞추며 살짝 웃었다. 물론 현성에게는 보일 리 없는 은밀한 웃음이었다. 차는 이제 큰 길을 벗어나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성은 문득 수연이 생각났다. 조금 전 울린 짧은 진동을 끝으로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고 있었다.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수연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와 한 개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현성은 놀라 달리는 차창 밖을 두리번거렸다. 따라왔나? 그럴 리가 없잖아.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운전석의 상희와 조수석의 유나는 시골길로 들어선 후부터 조용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과 침묵 때문인지 차 안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연이한테 전화해볼까? 근데 몸이 안 움직여. 현성은 입을 열거나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가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앞좌석 두 여자의 웨이브진 긴 머리만 유난히 시야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순간 현성의 눈앞에 또 하나의 장면이 스쳐갔다. 차 안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또 다른 얼굴. 눈물 범벅인 얼굴에 엉겨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 그때 상희가 끼익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현성의 몸도 가위에서 풀려났다. 상희가 낮게 신경질을 냈다. 저런 게 왜? 차를 멈추게 한 것은 고라니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은 채 오독하니 서 있는 고라니를 보면서 현성은 생각했다.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야 하나?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라니는 무언가에서 깨어난 듯 놀라 흠칫하는 듯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도망쳐 사라졌다. 그리고 갓길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진돗개 한 마리를 끌고 나온 자그마한 노인이었다.
마치 고라니를 쫓아주려 나온 것처럼 노인은 운전석의 상이에게 이제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성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다. 지금 내려서 저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택시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무슨 이유를 알려주고 내리라고 해야지. 그래도 수연이가 허튼 소리는 안 하는 앤데. 그때 유나가 현성을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성 씨, 괜찮아요? 놀랬죠? 현성이 친절한 유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울부짖던 그 얼굴. 틀림없는 유나의 얼굴이었다. 현성의 주머니에서 다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상희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진동이 계속해서 현성을 자극했다. 빨리 내려! 빨리! 하는 수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현성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차 문 손잡이를 당겼다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짝을 밀었다. 그러나 차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놈의 차, 왜 문이 안 열려? 현성은 노인과 개가 천천히 길 가장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다. 저기요! 어르신! 저기요! 하지만 노인과 개는 무심히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고 앞자리에서는 두 여자의 낮고 깊은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안에 입사인 현성이 앞에 앉은 두 여자의 긴 머리를 노려보며 물었다. 왜 웃어요? 뭐가 웃긴데요? 차 세워요. 나 내릴래요. 대체 이 문은 왜 안 열리는 거야? 상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내려서 어딜 가게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현성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제는 통신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차는 계속해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있었고 사방은 불빛 하나 없는 암흑이었다. 현성은 사무치게 후회했다. 수연이 말이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직은. 그때 유나가 고개를 돌려 처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도 우리가 기억 안 나요? 그럼 어떡해요? 우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성의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다. 유나가 쐐기를 박듯 말했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날 우리 순간 차가 후진을 하는 듯 하더니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돌아보는 두 여자의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는 모습에 경악하면서 현성은 퇴행하는 시간의 통로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기나긴 통로를 지나 다다른 그곳에선 2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차 트렁크와 뒷좌석 가득 새벽 배송 물품을 싣고 달리던 현성은 운전대를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등록금만 마련하면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대학은 상상한 것과 달랐기에 현성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가난한 부모의 생활비까지 짊어진 현성은 희망 하나로 버티는 청춘 그 자체였다. 그 즈음 현성이 잠을 조금만 더 잘 수 있었다면
그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현성은 아주 잠깐 졸았을 뿐이었지만 그 0. 몇 초 사이에 현성의 경차는 중앙선을 넘었다. 그로부터 단 몇 초 사이에 현성의 경차를 피하려던 수입 전기차가 거대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후 도로 위를 굴러 갓길에 처박혔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몰려들어 차 안에 자매를 꺼내려 했었지만 정전이 된 전기차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고를 유발한 현성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차 문에 매달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체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차에 갇힌 자매의 절박한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현성은 사람들에 이끌려 뒤로 물러났고 끔찍한 불길이 자매를 삼켜버린 순간 청춘의 희망도 그날의 기억도 함께 하사가 버렸다. 해리성 기억장애는 살기 위한 본능적 선택이었지만 그 사고를 모를 수는 없었다. 마치 어떤 힘이 조화를 부리듯 사고에 대한 기사와 우애 깊었던 자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현성의 눈과 귀를 맴돌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현성은 영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다시 수연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에 누가 너한테 영안을 갖게 해준다면 그건 널 저주하는 거야. 기억의 현장에서 갈 길을 잃은 현성의 귓가에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봐요, 청년. 밝은 햇살 아래 눈을 뜬 곳은 산속 작은 암자의 덴마루였다. 현성을 깨운 이는 자그마한 노인이었고 그 곁엔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낯이 익었다. 현성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어르신! 어젯밤에 길에서... 맞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 그 여자들은요? 그 여자들 어디 갔어요? 노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암자의 불단을 가리켰다. 불단을 돌아본 현성이 숨을 멈췄다. 밝게 웃는 상희와 유나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돌처럼 굳어버린 현성의 어깨를 노인의 주름진 손이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노인이 다독이듯 말했다. 청년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그 진심이 나왔으니 우리 애들도 이젠 가겠지. 노인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가 그 주소요. 영안을 가지려면 찾아오라고 한. 내가 너무도 간절히 청년을 저주하고 따라다녀서 우리 애들 원망도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아비가 무당인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준 착한 애들이었는데 다 내 기도가 잘못된 탓이요. 현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녀들이 정말 귀신이었단 말인가? 내가 귀신을 봤다고? 얼마나 원망이 깊었으면,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현성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끝까지 미어만 할 수 없는 것도 고통이네요. 속죄는 적당히 하고 그냥 잘 살아요. 제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나 때문에 열린 영화는 내가 다시 닫아놨으니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요. 우리 애들 목까지. 그때 암자 마당으로 소형차 한 대가 쳐들어오듯 급히 들어와 멈췄다. 노인의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흐렸다.
용한 무당을 친구로 두었네요. 고라니가 차를 막아 서게 만들 만큼 간절히 기도해 주는 친구라니. 나 같은 태물은 이제 저렇게 맑고 당찬 무당 못 이기겠네요. 운전석에서 내린 수연이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오다니 현성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말도 진짜 안 들어. 영한? 고스트 헌터? 너 오늘 내가 아예 고스트로 만들어줄게. 아니 저기 수연아 살려줘. 도망치는 현성과 쫓아가는 수연. 놀라 컹컹 짖으며 덩달아 뛰는 진돗개를 뒤로 하고 노인은 조용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암자한 불단에 세워진 영정 속 자매가 환하게 웃으며 마당의 풍경을 내다보는 듯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두 갈래 연기가 암자를 빠져나와 서서히 하늘로 오르며 사라져갔다. 마당을 쓸던 노인의 시선도 연기를 따라 청명한 하늘로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었다.